기음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팀장님, 지금 이제 제가 investing.com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예, 실시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. 예. 어제 이제 오늘 체크할 포인트 사항 중에서 반독점과 관련된 부분 얘기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게 지금 시장심이 얼어붙게 하고 있는 거예요? 지금? 꼭 그렇다기보다는 네. 그냥 원래 계속 나왔던 내용이에요. 예, 그 이슈는 계속 나왔던 내용이었었고 문제는 그거죠.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 되냐 안 되냐. 그리고 지난번에 청문회를 네. 했었잖아요. 네, 네. 청문회를 하고 나서 거기서 계속 나왔던 내용이 좀 페이스북을 계속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결국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이제 뭐 소송을 걸 거다. 이런 내용이 나온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인스타그램 인수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논란이 좀 있었고 네. 근데 이제 이게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뭐 대형 기술주들이 그렇거든요. 조금만 흔히 말해서 속된 말로 싹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경쟁사가 될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을 다 인수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아예 내 걸로 만들어버리는 거죠. 그리고 예. 이제 그 기술을 습득하고 뭐 조작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좀 확대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판기업들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다 그렇거든요. 네. 거기에 대한 규제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된 거고 사실은 이거 하나의 빈미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결국에 그 지난번 IT 버블 때 네. 규제 완화가 되면서 그 S&P 500 대비 그 수익률이 좋았던 금융 섹터가 결국 금융위기를 만들어냈고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벌크롤이 생기면서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&P 500 대비 낮은 수익률을 기록한 게 금융주잖아요. 네네. 그 말이 뭐냐면 규제가 생겨버리면 결국은 IT 기업들 특히나 온라인과 관련된 이 판기업들의 규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향후에 실적 자체가 예상을 뭐 S&P보다는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시장의 그 우려고 그게 이제 어제 좀 일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거 시작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. 그렇죠. 이제 본격 네. 그 이게 보통 한 2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내용들이었었고 네. 과거부터 계속 나왔었어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네. 이게 독점이 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임금은 싸고 물건값은 올라가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는데 이 빈부격차가 되게 컸던 거에 대한 우려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공이 우려를 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결국은 생길 거예요.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? 지금 현재처럼 뭐 경기가 이렇게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단행을 할 거냐?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 좀 더 점검을 해볼 게 FOMC 회의에서 그 의장님이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우리가 깃발 꽂고 앞에가 나서는 거 별로다라고 얘기한 것 같던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? 그게 뭐냐면 네.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연준이 뭔가를 해줄 거잖아요, 맨날. 그러니까 금융시장, 기대는 하고 있죠. 금융시장이 예, 예. 뭔가 불확실성이 생기면 아 연준이 뭔가 해줄 건데 네. 필요 없어, 나 무조건 살래. 이거였잖아요. 그게 이제 예. 시장의 그 과거 2008년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연준이 뭔가를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평균 인플레이율, 평균 목표 물가제를 발표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통화정책 말고 또 추가적인 것들 뭐 최근 뭐 나쁘다고 하니까 네.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뭐 경기가 나쁘다고 하는데 너희들 지난번에 베이지북에서 경기 나쁘다고 했잖아. 이런 뭘 할 거야. 뭔가 네.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기대는 좀 하고 있었거든요. 네, 네. 그랬는데 그렇죠. 채권 메이커들이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평균 목표 인플레이어 그것도 이제 뭐 구태연하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2023년까지는 유지하는 거 그건 금리인 거고 제로 금리를 근데 예. 그 금리 같은 경우도 이거죠. 예를 들어서 물가가 그 파월이 계속 그 얘기를 해요. 기자회견에서 그러니까 2%를 조금 넘어도 우린 용인할 거야. 근데 그게 뭔데? 수치가 뭔데? 이걸 시장에 바라고 있었거든요. 그래야 자기네들이 유동성을 더 가지고 더 끌어올릴 텐데. 아, 그러니까 2% 조금 넘을 게 2.3이냐 4냐 이거를 얘기를 하잖아요. 그렇죠. 2.1일 건가요? 수도 있고 네, 뭐 네. 이런 거. 그다음에 기간도. 예를 들어서 1년 동안의 평균이 2%냐 아니면
1개월 내에 2%냐, 뭐 몇 개월 내에 2%냐 이런 것들을 아, 저 3년이면 3년 2%냐 이것들을 결정해 줘야 되거든요. 네. 만약에 3년 2%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만약에 1%가 계속 유지를 되다가 물가 같은 경우 툭 튀거든요. 네. 갑자기 그러면 네. 그러다가 3년 동안에 뭐 막판에 돼가지고 물가가 뭐 3% 4% 폭등을 해버리면 연준이 여기서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. 근데 평균으로 보면 아직 2% 안 됐으니까 네.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야 돼요. 그다음에 그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을 할 거니.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예, 은행이라는 건 신뢰잖아요. 네, 네. 예, 특히나 중앙은행은 더 큰 신뢰거든요. 이게 이제 없으니까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망. 그 다음에 연준이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뭐 유동성 공급을 더 확대할 것을 뭐 좀 한 발 물러서서 좀 신중하게 대하고 있는 거. 그다음에 지난번에 파월이 그 하고 나서 쭉 올라갔다 파월 발언 때문에 좀 밀렸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. 야, 내가 지금 돈을 푸는 거, 우리 연준이 돈 푸는 거 너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잠깐 빌려주는 거야. 언젠가 거둘 건데. 그건 맞는 말이긴 해요. 그게 네. 맞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것처럼 이제 그게 뭐냐면 유동성이 돌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만 끌어올리니까. 네. 근데 사실은 이것도 뭐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을 안 해버리는데 뭐 시장에서는 빚내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거든요. 근데 이제 어제는 그 얘기를 하죠. 야, 우리가 금융 안정의 최전선에서 싸먹고 있질 않아. 한마디로 말해서 부담스러운 거죠. 거기다 또 하나 이게 또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야, 우리가 맨날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융 안정만 계속 찾았는데 야, 너희들 정부 니네들 빨리 재정 좀 확대. 예, 예. 이거거든요. 근데 지금 뭐 별로 나온 것도 없고. 시장이 좀 실망을 했어요. 구체화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매물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예. 보시면 돼요. 오늘은 장 시작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. 장 시작 처음에는 예.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적정 매수로 인해서 상승을 하기도 했었지만 네. 매물이 출회됐는데 이때쯤 돼가지고 그게 나왔잖아요.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150명이 넘었고 네. 이제 그러면서 매물이 좀 더 나왔다가 반발 매수.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나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하루는 아니고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7만 5천 명 예,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네. 이거죠. 외국인이 보면 금액으로 보면 처음에는 매수를 하다가 네. 이때쯤 돼가지고 확 밀어버립니다. 매도로 전환하거든요. 왜 이렇게 많이 밀었죠? 이때쯤 네. 돼가지고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코로나 네. 확진자 수의 급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. 조치들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. 이때 말고 네. 이 장 시작하기 전부터 나왔던 게 뭐냐면 틱톡 오라클하고 인수하는 거. 그거에 대해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야, 우리 오라클이 틱톡 인수하면 거기 틱톡 본사에서 지금 미국에서 근무하는 게 2만 명이 넘거든요. 그 사람들 일자리 내가 구했어 라고 하면서 막 자랑을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딱 우리 시각으로 한 8시? 아침 8시나 7시 좀 넘어서 그때쯤 막 얘기하다가 야, 이거 내가 조사해봤는데 이거 별로 안 좋아. 그러면서 밀어버렸거든요. 나 이거 별로 안 좋아. 그러니까 오라클이 안 한다고 한 거예요? 오라클이 그럼? 아니라 트럼프가. 트럼프 대통령이. 이제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마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면서 매물이 나왔고요. 특히나 이제 선물옵션 시장의 움직임에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하고 그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. 그건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의 특징이죠. 네, 맞아요. 예, 그러니까 예.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를 볼게요.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중 간의 무역 마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좀 줬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다시 이제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근데 결국은 뭐냐면 이걸 또 중국은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뭐냐면 대형주들이에요. 특히나 뭐 주류, 그러니까 뭐 술. 그렇죠. 뭐 술부터 해 가지고 네.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형주들이 그 아까 1% 빠졌을 때 오전장이 이제 1% 정도 빠졌을 때 대형주들은 1.6%, 1.8% 빠졌어요. CS300 같은 경우. 뭐 그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매물이 좀 나왔고 그걸 주도한 건 기관. 기관이 최근 들어서 하루에 그 오전에만 오전장만 해도 뭐 최근 들어서 한 4조 5조
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씩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기관성 매매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뭐 반등을 못하고 이때 이제 잠깐 반등 준 거는 2시에 시작한 중국 증시에 의해서 강세를 보이면서 다시 올라갔지만 다시 밀리는 네.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. 결국은 지금 현재 어딜 봐도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수급이 좀 얇은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외국인들도 일단 발을 넣다 뺐다 빠르게 할 수 있게 선물 쪽에서만 좀 매매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펀드 내고왕 이벤트! 펀드 순증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! 키움 펀드가 처음이라면 누구나 2만원! 비대면 계좌 개설 최대 4만원! 매일매일 선취 판매 수수료는 무료!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!